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램, 킬로그램, 톤 무게의 덧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램, 킬로그램, 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kg은 1000g과 같습니다. 또한 1톤은 1000kg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게의 덧셈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게의 덧셈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그램은 그램끼리 더하고 킬로그램은 킬로그램끼리 더하고 톤은 톤끼리 더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무게의 덧셈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와 두 번째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문제는 2kg 700g 더하기 3kg 100g입니다. 이 문제는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같은 무게 단위에 맞춰서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선 700g과 100g을 더하면 800g입니다. 이어서 2kg과 3kg을 더하면 5kg입니다. 즉, 이 문제의 결과는 5kg 800g입니다.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의 예시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5톤 500kg 더하기 2톤 400kg입니다. 우선 500kg과 400kg을 더하면 900kg이 됩니다. 다음으로 5톤과 2톤을 더하면 7톤이 됩니다. 즉, 이 문제의 결과는 7톤 900kg입니다. 이제 받아올림이 있는 예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 문제는 1kg 900g 더하기 4kg 200g입니다. 먼저 900g과 200g을 더하면 1100g입니다. 이때 1100g은 1000g과 100g으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g은 1kg으로 바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100g은 그대로 붙여 써줍니다. 이제 단위에 맞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은 그램 자리에 맞춰서 써줍니다. 그리고 1kg은 킬로그램 자리로 받아올림해 줍니다. 이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1kg, 1kg, 4kg을 더하면 6kg이 됩니다. 즉, 이 문제의 정답은 6kg, 100g입니다.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시 문제는 3톤 700kg 더하기 1톤 600kg입니다. 먼저 700kg과 600kg을 더하면 1300kg입니다. 그리고 1300kg은 1000kg과 300kg으로 나누어 나타낸 뒤 1000kg은 1톤으로 바꾸고 300kg은 뒤에 붙여줍니다. 이제 300kg은 킬로그램 자리에 맞춰서 써줍니다. 그리고 1톤은 톤 자리로 받아올림해 줍니다. 이어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1톤, 3톤, 1톤을 더하면 5톤이 됩니다. 즉, 이 문제의 결과는 5톤 300kg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게의 덧셈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무게의 단위 사이의 관계와 단위끼리 맞춰서 더한다는 규칙을 기억하신다면 무게의 덧셈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